광진구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이 광진구 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가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는 지난해 11월 양평의 한 리조트로 동관리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국장 간 회의 참석 간부와 각 동의 동장, 팀장 등 77명이 참석했는데 행사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사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에 단상에 오른 이경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을 먼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사 운영비는 워크숍 용도로 편성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며 규정 위반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를 광진구청의 관리자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긴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감사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몇몇 부서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광진구청의 최근 3년간 부채 증가 세부사인 공공조사 건립에 따른 행정 절차 결과 이행 보고서와 공정 보고서 및 업무 추진비의 집행계획 등의 자료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데 금일까지 이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시된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요구한 핵심과 크게 관련 없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부서장의 이 밖에도 이날 구정질문 시간에는 지역 내 거리 가게에 대한 환경 정비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9일에 나오게 됩니다. TV 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